포항상공회의소가 올해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. 이 공제 사업은 정규직 청년 취업자가 2년간 매달 12만 5천 원씩 3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로부터 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인력을 채용한 기업은 2년간 200만 원의 채용 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참여 대상 기업은 포항과 경주 지역 고용보험 가입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, 강소기업이며 청년 구직자는 만 15살 이상 34살 이하의 미취업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